여러분, 세계적인 미술관에 갔다고 해보죠. 루브르나 오랑주리 말이에요. 저라면 셀카봉부터 꺼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엄청난 곳에 왔어 하면서요. 하지만 많은 미술관이 셀카봉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따라하시면 안 돼요. 대신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 우아하고 고상한 미술관에 방해되지 않게 사진을 찍어보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런 상상은 정말 상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상상 속의 모나리자를 보러 미술관을 찾았지만 정작 많은 인파에 가려 그림은커녕 사람들 머리만 보이죠. 이처럼 유명 미술관에서 인기 있는 작품 가까이에 사진을 찍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해외 유명 미술관을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 해외 유명 미술관까지 가지 않고서도 거장의 작품을 감상하고 사진까지 찍을 수 있는 전시가 있습니다. 바로 모네인 서울이죠. 이 전시에 온 당신, 프랑스 기차에 타 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언제쯤 멈추는지 알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달리는 기차. 아, 잠 온다. 근데 깜짝이야. 내 옆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성이 말을 겁니다. 나 영어 못하는데 싶지만 언어는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 말동무 좀 해줄래요? 오랜 여행으로 지쳐있던 당신은 약간 피곤하기도 하고 낯선 사람이 무섭기도 해서 우물쭈물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데요. 소주라도 한 잔 건네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듣다 보니 이 남자 다름 아닌 모네입니다. 여러분, 모네 들어보셨죠?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화가 중 하나이자 빛을 아름답게 표현한 인상주의의 거장. 이번 전시 모네인 서울은 내가 앉은 기차 옆좌석에서 만난 모네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컨셉입니다. 때문에 전시장에 들어가면 모네의 1인칭 시점 내레이션이 흘러나오는데요. 모네의 고향인 프랑스어 내레이션이라서 몰입이 훨씬 잘 됩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어 자막이 함께 나오니까요. 내레이션과 함께 모네가 남긴 150여 점의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그의 예술관을 더욱 깊게 느껴볼 수 있죠. 왜 예술가들의 삶은 유독 드라마틱한 걸까요? 많은 거장 예술가들의 삶이 그렇듯 모네의 삶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모네가 청년이었던 시절에는 전통 아카데미 미술이 미술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화풍을 따라야 했고 아마 싸바싸바 줄도 잘 서야 했겠죠? 모네는 이러한 분위기에 환멸을 느끼고 한 화실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르누아르를 비롯한 젊은 작가와 교류하기 시작하는데요. 모네와 함께 작업했던 화가들은 서양 미술사를 언급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장 중 거장이 되었죠. 하지만 모네 인생에도 암흑기가 있었답니다. 아들이 전통미술을 하길 바랐던 모네의 아버지는 재정적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리는데요. 이는 모네를 가난 속으로 밀어넣죠. 생활고 때문에 작업도 어려워진 모네는 한때 세상을 등지는 것을 고려할 정도로 우울한 상태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모네는 젊은 시절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해냅니다. 나는 반드시 위대해질 것이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모네. 이후로 모네는 자신만의 화풍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 중 한 명이 된 건데요. 이처럼 이번 전시에서는 모네의 암흑기에서부터 거장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작품을 더욱 깊게 음미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일단 모네의 작품을 보면 편안하고 평화로움이 먼저 느껴집니다. 이 그림을 그린 모네도 약간 평화로운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모네는 약간 꼬장꼬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네는 죽기 전까지 약 30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250여 편에 달하는 수련을 그렸습니다. 수련을 그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다작한 그야말로 수련에 미친 화가였죠. 여기에서 모네의 꼬장꼬장함이 한 번 더 드러납니다. 모네는 19세기 후반부터 프랑스 근교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원을 꾸미는 데 열중했는데요. 매일 정원사에게 정원 식물의 정확한 배치와 설계를 요구했죠. 정확한 배치와 설계라. 말이 좋지. 사실 이거 매일매일 정원 갈아엎고 새로 작업하라고 시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원을 꾸미던 모네는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정원의 연못을 통째로 사들인 거였죠. 그때는 작품 활동을 계속하면서 한창 잘 나갈 때니까 가능했을 겁니다. 자연의 빛에 따라 시시각각 색이 변하는 연못. 모네에겐 영감의 원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곁에 두고 매일매일 보려고 했던 거죠. 특히 연못 위에 떠있는 수련을 보면요. 물에 가라앉을 듯 가라앉지 않고 표면에 아슬아슬하게 떠있는데요. 모네는 이러한 수련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내고 싶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때문에 매일 정원으로 나가 수련을 그렸죠. 이렇게 모네가 그린 수련 연작. 이번 전시에서 그 어느 곳보다 가깝게 느껴볼 수 있는데요. 모네가 실제 살았던 집과 정원은 프랑스의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작품 속 연못이 그대로 놓인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해도 직접 그곳까지 가기란 쉽지 않잖아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네의 수련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로 작품 대신 사람들 머리만 보고 오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번 전시 모네인 서울에서는 모네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었던 수련을
그 어느 곳보다 가까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가득 채운 미디어 아트, 그 속을 직접 거닐며 마치 정원 속을 산책하는 모네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죠. 그럴만도한 게 이 공간은 국내 최초의 스토리몰이평 전시 공간입니다. 콘텐츠, 음향, 영상의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이 모여 기획한 공간이죠. 때문에 이곳에서 펼쳐지는 전시도 남다릅니다. 이번 모네인 서울 전시는 5개 주제로 나뉘어 총 45분간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그냥 전시장을 설렁설렁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마치 영화를 보듯 작품을 감상할 수 있죠. 이런 몰입형 전시는 무엇보다 전시 자체에 몰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전시 공간에서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 모네인 서울은 어떤 몰입 장치를 만들어놨냐면요. 모네는 프랑스에서 출생하고 활동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전시장에서 그의 목소리가 한국어로 나온다면 좀 어색할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프랑스 출신 전문 배우를 섭외했습니다. 그가 직접 녹음한 내레이션이 나와 모네 이야기를 실제로 듣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정적인 자세로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가 아니에요. 별도의 지정된 좌석 없이 벽면에 기대앉아 자유로운 감상이 가능한데요. 공간을 가득 채운 모네의 작품을 보면 모네가 감탄에 마지 않았던 빛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쏟아져 내리는 듯한 기분입니다. 또 모네가 서양 미술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화가라는 사실은 알지만 이게 또 책 보고 공부하려 하면 지루하고 하기 싫거든요. 근데 전시 가서 작품 보면서 프랑스어 내레이션 들으면 예쁜 거 보고 지식도 충전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모네에 흠뻑 빠졌다가 나오면 전시 공간 내에 포토존이 있는데요. 유명한 미술관 가거나 작품 보러 가면 사진 많이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싶은데 약간 눈치가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실컷 찍을 수 있습니다. 인생샷 건지시면 널리한 문화예술 태그 한번 해주세요. 모네 인생과 작품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이번 전시 모네인 서울. 전시는 서울 띠어트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람하실 수 있는데요. 티켓은 저희 널리한 문화예술 구글 티켓을 통해 구매할 수 있어요. 모네의 작품을 가장 재미있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전시 절대 놓치지 마세요.